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원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RF텍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610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11일 오후 12시 4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RF텍 영상 한번 찍었죠. 5G 관련주라고 주식 좀 제대로 알고 하자. 뭐 명쾌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F텍이 어떤 회사고 그런 부분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5G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때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도 나오고 이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 이 1,600억을 넘어야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휴대폰 충전기 매출 비중이 56%,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휴대전화 PC 링크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케이블이 27%. 근데 이제 기지국 장비 안테나 모듈은 4%밖에 매출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수혜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600억이 아니죠.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26억, 26억인데 이 부분을 상위 클래스로 가져가야만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RF텍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좋아요. 만원 부근 너무 좋고요. 지금 앞으로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데, 자, 매출액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이거 뭐왜 이러죠? 자,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5G 안테나 기지국 그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야 돼요. 그래야만 5G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KMW, 에이스텍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만원 밑으로 빠지기도 힘들 거라고 보고요. RF텍 앞으로 잘갈수 있는 5G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때도 뭐 말씀드렸죠.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원 밑으로는 쉽게 빠지기 힘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꼬리를 살짝 내주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만원 부근에서 좀 이렇게 횡보를 거치다가 지금 상승이 나오는 5G 관련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5G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RF텍은 기본적으로 5G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RF텍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자, 이때도 주가가 좋지만 저는 지금도 주가가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신규 매수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종목에 뭐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매출액 자체가 이번 지금 3월 4월 뭐 그런데 이제 이 공급 계약 자체를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터트릴 때 크게 냅니다. 이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내고 지금 KMW 이런 종목들도 자, 뭐 KMW도 보면 굉장히 지금 공급 계약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1분기에 700억, 2분기에 1600억인데 지금 1년 추정치가 8700억이에요. 자, 한 번씩 공급 계약하는데 요놈들은 막 5천억씩 냅니다. 뭐 기본 뭐 몇천억씩 내기 때문에 사실은 KMW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제가 보고 나서 조금 놀란 경향이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큰 공급 계약이 이제 있어서 사실 뭐 1년에 두 번만 계약을 해더라도 막 5천억, 8천억 막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5G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번 지금 추정치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RF텍이. 추정치가 굉장히 좋고, 이제 오늘 이번 같은 경우에 이번 올해 ROE 같은 경우도 11%가 넘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좋은 주가, 충분히 좋은 섹터 테마를 담은 5G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5G 관련 뭐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로도 어떻게 보면 편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5G의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불안한 거는 아직은 5G에서 큰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5G 관련해서 이제 조금 공급 계약 공시라든지 단일 공급 계약 공시 이런 것들이 5G 관련해서 뜬다면 확실히 큰 이제 주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